이사장, 지금 여자 뭐 하는 거야? 아니, 한 사장이 바쁘대서 뭐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지. 여기 앉아. 뭐 먹을래? 아이고, 사기꾼이라 욕하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우리 누님 그냥 제가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아이고. 저, 사장님들 많이 드세요. 예? 그런데 이게 돈의 힘일까요? 이거 귀한 거야. 아유, 장 사장님, 안 이러셔도 되는데. 한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수찬 씨는 작년에 왔던 그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두가 온갖 정성을 쏟은 지 한 달. 오늘 이 세 사람이 아주 특별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드디어 진 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죠. 아유, 반갑습니다. 저 회장님, 저 이쪽은 장 사장님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사장님, 그리고 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앉으시죠. 예. 자, 다들 바쁘시니까 일단 물건부터 바로 확인하죠. 자, 이건 고려 청자고요. 이건 그 귀하다는 진사 주병입니다. 회장님, 저도 이 진사 주병은 처음 봅니다.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뭘 알아야죠. 전 그저 여러분들만 믿을 수밖에. 자, 다음 이사장님. 네. 전 다랑아리 한 점입니다. 좋네요. 아, 좋아요. 자, 김 사장님. 저는 저 급하게 준비하느라 조선 백자 한 점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김 사장의 도자기를 집어드는 수찬 씨. 뭔가 낌새를 차리는 걸까요? 그런데 수찬 씨가 골동품에 대해 알기는 아는 겁니까? 잠시 후. 수찬 씨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모두가 의아하게 바라보던 그 순간. 아, 이것은 도자기 장인들이 한다는 바로 그 행동? 아니, 김 사장님.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유약 발린 거나 바닥 굽 상태나 이거 너무 조잡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 안목이 그렇게 우스워요? 저도 이 정도 이거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요.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러니 누가 누굴 믿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진 회장은 수찬 씨를 100%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회장님, 전부 매입하시죠. 그래, 그러지 뭐. 조선 다랑아리 한 점이 5억 정도 되고 청아백자 용충이 1억, 고려진사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제일 귀한 물건은 고려진사죠. 고려 청자는 많이 이렇게 보급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진사, 그러니까 빨간 그 줄이 들어간 그 색이 들어간 게 매우 귀합니다. 그렇게 큰 거래가 성사된 지 3개월 후. 왜 손님도 없고 참. 야, 수찬이! 야, 이 사기꾼아! 여자 아니, 사기꾼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돈 내놔! 왜 이래? 아, 왜 이러냐고요? 내가 있어! 아니, 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진 회장과 만난 그날 이후. 전화 좀 받아라죠, 왜 이렇게 안 받아? 골동품을 넘기고 일주일 내에 대금을 준다는 지불각서만 받았는데 진 회장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돈 어딨어? 내 돈 내놔! 사방 내놔! 결국 한수찬이 또 사기를 친 걸까요? 내놔!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던 또 다른 골동품상 창수 씨가 어찌 좀 수상합니다. 잠시 후 창수 씨가 주위 상인들을 데려간 곳은 자신의 창고. 아, 일단 물건부터 보자고. 아, 그 사장님 승진 한번 급하시네. 잠깐만. 창수 씨가 보여준 물건이란 것은 바로 우와. 이야. 진 회장이 가져갔다는 도자기들. 우와. 사라진 도자기들이 어떻게 이웃상인 창수 씨에게 간 걸까요? 다들 요놈 요거 아시지? 고려 청자. 요놈 최소한 6천 원 받는 거거든. 이거 내가 할게, 내가. 오케이. 그리고 요놈 아시지? 요놈 요거 이거 청화 진사 그 진사 주병. 어, 진사 주병. 요놈 최소 2억 원 받는 거거든. 저기 그건 내가 할게. 오, 자자자자자. 다랑아린 내가 할게. 얼마 문데? 어? 근데 그 이 사장이랑 장 사장 이 사실을 알면은 그냥 막 해가 타겠는데. 골동품은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그 매매가 그 누구한테 그러니까 인사동 안에서 또는 뭐 지방에 있는 고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한 물건은 누구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랑아리 같은 거는 우리나라의 도록이라고 고미술 품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누구 것인지는 알고 있었고. 속고 속이고 욕심이 한데 엉킨 이 사건은 얼마 후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봐도 이거 돈이야. 내가 수수료는 알아서 떼었어. 그래. 수고했어. 아, 역시 범인은 한수찬이었나요?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끝이 나고 마는데요. 한수찬 씨, 김창수 씨. 누구세요? 자, 그냥 조용히 갑시다. 아예예 예. 더욱 황당한 것은 창수 씨가 이웃상인의 물건을 처분해준 작물업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한 자리에 다 모인 사건의 주인공들. 야, 한수찬. 너네 같이 장사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작물아비들. 아, 저 우리는 진짜 몰랐다니까. 어, 저기 한수찬이가 그 물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뭐 퇴출해 달라 그래서 돈 빌려준 죄밖에 없지. 그래, 억울해. 아, 우리 담보 잡고 돈만 빌려준 거라고. 아이 참. 자,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진 회장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진영수 회장입니다. 뭐 불륜이나 혼외 자식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진 회장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저씨. 아, 예. 저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예. 야, 이런 건물은 대출도 많고 담보로 묶인 데가 많겠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진 회장님이 알짜 중에 알짜죠. 서울과 경기도에 건물이 몇 채 있는데 등기부가 깨끗하다잖아요. 우와. 남의 돈 빌리신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진짜 땅부자시네요. 아니. 이 남자의 진짜 이름은 박만보. 이 바닥에서 유명한 토지 전문 사기꾼. 1년 전 한수찬은 위조 기술자를 통해 신분증 하나를 만듭니다. 바로 진영수 회장의 주민등록증. 골동품 거리의 생리를 잘 아는 이른바 골동품 전문 브로커와 땅 사기꾼이 만나서 크게 한 미터를 챙길 계획을 짜게 됩니다. 여기 고미술품 거리만큼 돈 먹기 좋은 데가 없어요. 알았어. 크게 한 땅 해보자고. 난 이제부터 진영수 회장이야. 난 우리 진 회장님하고 1년 전에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고 우리 회장님한테는 내연녀하고 혼외자가 있는 거야. 이리하여 진 회장에게는 졸지에 내연녀의 재산 싸움하는 아들까지 생기게 됐고. 무슨 일이야? 강남에 건물 하나 250억짜리니까 그걸로 시작해. 골동품 상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뭐 범죄자가랑 범죄자가 만난 건데요. 그 땅 사기 전문가하고 그 인사동 그 골동품 브로커가 만나서 그 범죄를 모의한 겁니다. X씨는 절도죄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X씨는 사기죄와 그다음에 그 공문서 위조 등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데엔 누구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말해봐.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야? 당신들도 이번에 한 건 하려고 서로 같이 장사하는 처지에 속고 속이면서 뭘 잘했다고 난리야 난리가. 난 정말 몰랐어. 어? 저희가 다 알선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알선해준 거야. 아유 이게 확실히 웃기시네. 그날 우리 가게에서 그 물건들 다 봤잖아. 이네도 다 똑같아. 남의 비싼 물건 가져다 거저 먹으냐고. 이 도둑놈들 같은다고. 아이씨. 아이 우리는 또. 하지만 남의 불행에 슬쩍 기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욱 나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